빵빵 되게 잘 입는다 이런 느낌. 올해 유행템 마음에 든다. 어? 이상하다? 너무 좋은데요? 9,900원이잖아요? 쟁여둬야 된다 진짜. Dreams come true.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서입니다. 요기요 때 컨텐츠 두 번째 쇼핑몰은 바이너리원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먼저 바이너리원 쇼핑몰을 둘러보면서 제 느낀 점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되고 또 유니크한 옷들이 가득한 쇼핑몰인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상의들이 좀 예쁜 게 많은 것 같고, 유니크한 악세사리들도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만 봤을 때는 뭔가 좀 난해한데 라고 생각이 들던 그런 옷들도 워낙 그 착샷의 코디를 잘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레이어드를 굉장히 잘 하셔서 아 이런 옷은 이렇게 입으면 되겠다, 이렇게도 코디를 할 수 있구나 라고 또 많이 배워가는 그런 쇼핑몰인 것 같습니다. 바이너리원에서 요만큼 한번 골라봤는데요, 가격은 한 30만원어치 정도 골랐어요. 그러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요건데 레이스리즈 오프숄더 티셔츠 24,400원이에요 컬러는 블랙, 핑크, 화이트가 있는데 저는 화이트로 골랐습니다. 오, 자 이렇게 생긴 티셔츠인데 정말 딱 제가 좋아하는 느낌의 티셔츠예요. 골지 원단이라서 몸에 딱 핏하게 잘 달라붙을 것 같고, 오프숄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깨 부분에 이렇게 레이스가 달려있어서 리본을 딱 묶어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티셔츠예요. 자, 한번 입어봤는데요, 골지 원단 티셔츠 중에서도 가끔 어떤 티셔츠들은 완전 얇고 흐물텅흐물텅해서 몸에 핏하게 안 달라붙는 그런 티셔츠들이 있는데, 이거는 적당히 탄탄해서 몸을 완전 싹 감싸주는 핏이에요. 레이스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묶어 봤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선일이고 그냥 오프숄더로 된 것보다 여기 이렇게 리본이 포인트가 돼서 러블리한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고, 어깨도 빵빵 딱 보이고 그래가지고 좀 더 섹시한 느낌을 가미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팔이 이렇게 좀 길어가지고 이게 좀 안정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크롭한 기장감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고, 플리츠 스커트, 스키니, 와이드 팬츠 이런 데다가 다 잘 어울리는 티셔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여기 레이스가 고정이 돼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맘대로 이렇게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 어깨 각에 딱 맞춰가지고 흘러내리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가끔씩 이런 것도 잘못 사면 어깨에 막 줄줄 흘러내려가지고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요거는 내가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거 이쁜데? 약간 그 느낌 난다. Dreams come true. 자, 그 다음 오프숄더 오투 데미지 니트 41,100원이고요 민트 컬러로 한번 골라봤어요. 제가 또 흰색 상의를 좋아하지만 모델분이 요 컬러로 착샷을 하셨는데 이게 빈티지해 보이면서도 너무 예쁜 거예요. 오,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오프숄더 니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접어서 이렇게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니트에 이렇게 데미지가 가 있잖아요. 그리고 티셔츠 아래 밑단이나 소매 끝부분이나 이런 데도 보시면 되게 자연스럽게 끝 마무리 처리를 해줘서 빈티지한 느낌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게 사실 어디가 앞면이고 어디가 뒷면인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아무대로 이렇게 입어봤는데, 만화에서 본 것 같은데? 뭐지? 드래곤볼 만화 이런 데서 본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제대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달라붙는 느낌이에요. 데미지가 간 부분들이 예쁘게 데미지가 잘 간 것 같아요. 이것도 소매가 이렇게 내려와서 더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주는 것 같고, 흔하지 않은 디자인과 포인트 그리고 컬러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니크하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 레이어드랑 코디를 정말 잘하면 아 저 사람 옷 되게 잘 입는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니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니트가 엄청 두꺼운 재질은 아니거든요. 요 정도의 느낌 이라서 봄이랑 가을에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카고 커튼 미니스커트 27,700원이고 요 니트에다가 매치를 같이 하면 예쁠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고, 또 요즘에 Y2K 스타일이 완전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걸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골라봤어요. 요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짧네요. 그리고 올해 유행템 로우라이즈 느낌이 뿜뿜 나요. 그냥 옆에 포켓이 하나씩 달려있고요, 뒤에 이렇게 지퍼가 하나 있어요. 이 지퍼는 부드럽게 열고 닫히고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짧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에 속바지가 같이 붙어있는데, 보통 이런 스커트 안에 바지들이 붙어있으면 얇은 그 약간 나일론 같은 그런 재질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청바지처럼 해서 요거랑 같은 원단을 써줬어요. 벨트도 착용을 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저한테 허리가 좀 많이 커요. 완벽하게 로우라이즈 스커트다. 길게 나왔으면 진짜 별로였을 텐데 정말 미니미한 기장으로 나왔거든요. 이렇게 딱 허리를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뭐 벨리 체인 같은 거 해줘도 예쁠 것 같고, 벨트 같은 거 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일단 기장감이 완전 짧기 때문에 다리가 너무 그렇게 짧아 보이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스커트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 입으실 때 좀 잘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쑥 하면 아래로 내려갈 정도로 허리가 좀 커가지고 잡아당기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쭉쭉 늘어나는 텐션감이 있는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고, 아 혹시나 저게 좀 나한테 작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이게 좀 늘어나는 재질이라서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벨트를 한번 골라봤는데요. 14,400원이고 브라운 컬러로 골라봤어요. 이 벨트가 빈티지하면서도 유니크한 내 룩에 딱 포인트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벨트인 것 같아서 무조건 골라야 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요렇게 생겼고요. 요게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을 내주는 것 같아요. 뭔가 카우보이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내주고 복세쇼핑몰에서 벨트 진짜 잘못 사면 별로인 벨트들이 가끔씩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착용을 해봐야 될 것 같지만 요 정도면 가격대 두툼하게 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 이거 좀 신기한데? 오! 제가 벨트를 살 때 항상 이 벨트 구멍이 끝부분에만 몇 개 달랑 달려있어가지고 구멍 뚫는 기계를 사가지고 항상 이 제가 셀프로 구멍 뚫는데 구멍들이 되게 많이 뚫려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스커트에다 벨트를 이렇게 해주니까 이 스커트가 저한테 허리가 좀 많이 컸었는데 허리도 완전 핏하게 잘 잡아주고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여기 퀄리티가 좀 생각한 것보다 좀 좋아서 마음에 드네요. 빈티지한 무드를 내주는 그런 벨트인 것 같아요. 이거 포인트로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좋겠다. 벨트의 목적은 내 허리를 조이는 거겠지만 느슨하게 해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되게 이렇게 착용을 해줘도 예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언발퍼니 숄더 티셔츠 29,900원에 블루 컬러로 한번 골라봤는데요. 보자마자 어머 너무 예쁘다. 특히나 이 컬러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깨 부분도 이렇게 언밸런스하고 아랫단에도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점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어선 일이고 정말 마음에 든다. 유니크한 맛이 느껴지는 티셔츠인 것 같아요. 착용감이 되게 쫀쫀한 느낌이에요. 안에 이렇게 보시면 안감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뭔가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은 옷을 봉제를 할 때 이런 라인을 안쪽으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안쪽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로 딱 포인트를 준 게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컬러가 완전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입었을 때 더 화사해 보이고 하얘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숄더 한쪽만 이렇게 오픈된 것도 예쁜데 아랫단에도 여기는 크롭한 기장감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길어지게 언밸런스한 포인트들도 예쁘면서 유니크하고 소매가 이렇게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 되게 마음에 들고 이 티셔츠는 살짝 좀 섹시한 느낌에다가 유니크하고 또 힙한 느낌까지 같이 더해주는 티셔츠인 것 같아요. 이거 정말 마음에 든다. 그 다음 요거 크롭 어핏 니트 가디건 19,900원에 블랙 컬러로 한번 골라봤어요. 착샷을 보면 모델분이 안에 레드 컬러의 목폴라랑 같이 매치를 하셨는데 유니크하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구멍이 송송 뚫린 이런 니트를 되게 갖고 싶었거든요. 안해 보이실 수 있겠지만 레이어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코디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만져봤을 때 니트가 막 까칠까칠하지는 않고 부들부들한 그런 느낌이고 넥 부분도 짜임을 잘 해줬고요. 단추도 블랙 컬러로 다 같이 맞춰줬어요. 실밥 같은 게 좀 튀어나와 있네. 요거는 좀 잘라줘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안에다가 그냥 검정색 브라만 하고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막 야해 보이는 그런 느낌 안 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뒷모습을 보니까 좀 티가 나네. 근데 안에다가 아무것도 안 입고 요것만 입고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대로 이렇게 살이 타면 살 탄 게 똥똥똥똥똥똥 부황 뜬 것처럼 날 것 같아서 이 안에다가 뭔가 레이어드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크롭한 기장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막 엄청 크롭한 느낌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키 작녀라서 그런지 저한테 크롭이라고 하면 요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다른 걸 한번 레이어드를 해볼게요. 더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가디건이 좀 핏이 예쁘다고 느낀 게 어깨 라인을 잡아줬어요. 안에다가 이렇게 티셔츠나 목폴라 같은 걸 매치해도 예쁘지만 원피스 같은 거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소매 끝부분에도 이렇게 살짝 좀 플레어지게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단추를 오픈해서 이런 식으로 입어도 예쁘지 않나요? 가격이 19,900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가격 대비 정말 괜찮지 않나. 완전 그렇게 두툼하지가 않아서 봄이랑 가을에도 입을 수 있고 겨울에는 안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가지고 입으면 되니까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리본 뉴즈 니트 가디건 24,400원에 핑크 컬러로 한번 골라봤고요. 이렇게 생긴 가디건인데 앞에 뭐 단추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끈으로 리본을 묶어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쨍한 핑크가 아니라 딸기우유 그런 컬러라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고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넥 부분에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약간 파이핑 처리 이런 걸 해줘서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약간 파진 이렇게 라운드 넥으로 돼 있어서 그냥 반팔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라운드 티셔츠 같은 걸 같이 매치를 하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서 별로 안 예쁠 것 같고 저는 안에다가 지금 크롭한 나시를 입었는데 이렇게 살짝 좀 파진 거를 입어야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가슴 부분에 리본이 3개가 있어가지고 러블리하면서 포인트가 되고 엄청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엄청 얇지도 않은데 재질 자체가 막 비싸 보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가격이 24,400원이라는 거 홈쇼핑 같은데 가성비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장감도 크롭하지가 않아서 좀 무난한 느낌? 근데 이 리본으로 살짝 이렇게 포인트가 되잖아요. 무난하지만 너무 무난하지 않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은 카고 체리드 미니스커트 42,200원에 카키 컬러로 한번 골라봤고요. 와, 이거는 딱 보자마자 골라야 돼. 스커트 치고 42,200원이면 좀 비싸잖아요. 하지만 너무 예뻐서 안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 어? 이거 딱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뭐가 다른 거지? 똑같은 거 같은데? 어? 이상하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27,700원이고 이거는 42,200원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봐서는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스커트는 이렇게 생겼고요. 옆에 포켓이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앞면인지 뒷면인지 모르겠지만 뒤에도 지퍼가 하나가 달려있고 또 이렇게 벨트 구멍도 있고 이 안에 속바지도 요거랑 같은 천으로 만들어줬어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모델 착샷에 보시면 지퍼가 앞으로 가게 입으셨는데 저는 이 지퍼가 뒤로 가게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방금 그 블랙 컬러가 M 사이즈였고 이게 지금 스몰 사이즈인데 이게 훨씬 더 저한테는 잘 맞는 느낌이고 기장감은 아까 그거랑 비슷한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텐션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딱 이 벨트를 해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벨트랑 이 스커트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습한 끼가 있으면서 흐물텅거리지 않고 핏을 딱 잡아주는 재질이라서 마음에 들고 제가 좀 골반이 없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H라인 스커트보다 A라인 스커트를 선호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예쁜 A라인 스커트인 것 같아요. 포켓도 더 빈티지한 무드를 내주면서 포인트가 되고 속바지도 있어서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시스루 플라워 폴라 티셔츠 25,500원 아이보리 컬러로 한번 골라봤고요. 안에다가 레이어드로 활용을 하면 뽕뽕템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골라봤는데 폴라 형식으로 되어 있고 폴라오가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박혀 있어요. 어머, 이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팬츠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하려고 골랐는데 컬러감이 너무 찰떡이고 폴라 부분이 살짝 이렇게 널널하게 플레어졌잖아요. 이 부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접어보면 반으로 접어도 예쁘다. 그죠, 여러분? 팔뚝 부분에는 살짝 좀 핏한데 소매로 내려갈수록 좀 이렇게 넓어지는 이런 핏이거든요. 팔 기장감도 길어서 마음에 들고 핏하게 라인을 잡아줘서 이런 부분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똥똥똥똥똥똥 해서 여기 약간 꽃 같잖아요. 이 부분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너무 예쁜 원단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은 보헤미안 레이스 베스트 32,200원의 카멜 컬러로 한번 골라봤고요. 이름 앞에 바이너리 원이라고 적혀있는 거 보면 뭔가 자체 제작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플라워 펀칭이 들어가 있는 스위드 원단이에요. 넥 부분에도 이렇게 플라워 디테일이 있고 가슴 부분에는 이렇게 끈이 있어서 리본으로 묶어서 포인트를 더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안에 입은 이 시스루 플라워 티셔츠랑 같이 매치를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바이너리 원 쇼핑몰에 딱 맞는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하얀색 원피스 같은 거에다 같이 매치를 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웨스턴 무드 좀 내주고 싶다 할 때 이 베스트 하나만 걸쳐주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널널한 핏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더 작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좋아. 이 안에다가 좀 두툼한 거를 같이 레이어드해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착장에 포인트를 주기에 좋은 베스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리버럼발 스트랩 티셔츠 13,300원에 아이보리 컬러로 한번 골라봤고요. 13,300원? 저렴하지 않습니까? 안 고를 수가 없잖아요. 부드럽다. 착샷을 보면 완전 새하얀 화이트 컬러인데 실제로 보니까 아이보리 컬러예요. 촉감이 너무 좋은데요? 부드럽다. 손이 이렇게 비칠 정도로 굉장히 얇고요. 이 티셔츠의 포인트는 목 부분에 이렇게 리본 끈이 달려있어가지고 감아서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 아랫단에도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돼 있어서 이게 또 포인트가 되거든요. 오, 이거 촉감 진짜 너무 부드럽다. 와우. 어깨 옆에 리본이 이렇게 달려있잖아요. 목에다 이렇게 감싸면 되는데 마치 초커를 한 것처럼 이 리본을 어떻게 두르냐 따라서 이것도 느낌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걸 딱 입었을 때 느낌이 필라테스복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운동할 때 레깅스 위에다가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팔 기장이 길어서 여리여리한 느낌이 내주고 아랫단에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사선으로 포인트된 것도 너무 예쁘네요. 13,300원? 깔별로 쟁여둬야 된다, 진짜. 자, 그 다음은 셔츠 원피스 31,100원의 블랙 컬러를 한번 골라봤고요. 샤르르르르한 그런 원단이에요. 안에가 다 비친 원단이고 칼라 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고 완전 길쭉하게 생겼고 그리고 이 셔츠의 포인트는 아랫단에 이렇게 프린지가 마구마구 달려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입어봤는데요. 아랫단에 이렇게 프린지가 들어가 있어서 뭔가 보헤미안 느낌을 주는 셔츠예요. 샤르르르한 원단이라서 몸에 착 하고 달라붙었어요. 비침이 있는 원단이라서 나는 그 몸의 라인이 너무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네요. 소매 부분에는 단추가 이렇게 두 개 달려있고 이 셔츠는 제가 왜 골랐냐면 뭔가 이거랑 같이 레이어드를 하면 니트나 아니면 베스트 같은 걸 걸쳐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코디 사진을 봤는데 이게 부츠랑도 너무 잘 어울려서 골라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입으면 약간 고어룩처럼 보일 것 같아서 코디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리본 타이를 9,900원에 골라봤고요. 사실 제가 흰색 셔츠 원피스를 같이 골라가지고 그거랑 같이 매치를 해보려고 요걸 골랐는데 그게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안 왔네요. 이렇게 생겼고요. 셔츠 같은 거 위에다가 딱 매치를 해주면 완전 러블리한 뿜뿜 아니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위에다 또 자켓 같은 거 매치해줘도 예쁠 것 같고, 폴라티나 원피스 이런 데 어디에나 다 뭔가 러블리한 느낌 난 내주고 싶다, 뭔가 포인트 좀 주고 싶다 할 때 요 타이 하나만 딱 매주면 되잖아요. 활용도가 너무 높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는데, 지금 제가 입은 셔츠가 검정색이라서 다른 거랑 한번 매치를 해볼까? 이제 앞에 걸려있는 셔츠 아무거나 한번 입어봤는데 길이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조절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쳐주면 돼요. 착용을 해보면 이렇게 러블리하면서도 리본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하나쯤은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9,900원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오프숄더 아트 티셔츠 29,900원에 아이보리 컬러로 한번 골라봤고요. 오프숄더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끈이 하나가 달려있고, 그리고 앞에 슬릿 트임이 되게 길게 들어가 있어요. 골지 원단이고요. 엄청 얇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엄청 두껍지는 않은, 적당히 탄탄한 느낌의 골지 원단입니다. 입어봤는데요, 팔 라인을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앞부분에 프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더 포인트가 되고, 오프숄더로 돼 있어서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면서도 앞에 이렇게 트임이 깊게 들어가 있어서 뭔가 크롭한 기장감은 아니지만 비율이 좋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티셔츠인 것 같아요. 나는 좀 옆구리살 같은 게 고민인데 크롭한 기장의 티셔츠 같은 거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도 이렇게 파인 게 아니라 트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되게 유니크한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포인트가 돼서 유용하게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바이너리온 쇼핑몰에서 고른 보모 타올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옷을 보면서 느낀 점은 포인트가 있고 러블리함과 섹시함이 살짝 가미가 됐는데 유니크한 맛이 있는, 빈티지한 무드까지 같이 가져가주는 옷 하나만 딱 이렇게 두고 봤을 때는 뭐지 저게?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다른 옷이랑 코디를 하고 또 예쁘게 레이어드를 했을 때 감각적인 룩을 연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제가 고른 옷 중에서 어떤 옷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아래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또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도 해주세요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